김치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저희 먹방 유튜버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되버렸네요. 근데 스웨덴에서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뭐 설정? 일부러 한 것 같지만 넬리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해가지고 직접 김치를 사왔죠. 네. 어디 시내 나가는데 뭐 들러가지고 사왔죠. 근데 내가 원래 첫 번째 갔던 가게에는 없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한 15분 걸어가서 이추위에 걸어가야 했어요. 다른 가게로. 그 정도의 열정이면 해줘야죠. 그 정도의 열정이면 나도 해줘야지. 네. 내가 먼저 먹어볼까? 아니, 같이 먹어야지. 국물보다. 왔어? 왔어. 와! 이게 뭐야? 왔어, 왔어. 쇼! 그 샀던 김치가 좀 많이 심쿵해서 김치찌개 엄청 심쿵? 심쿵 뭐라고 해야 김치가 심쿵해서? 아니 뭐라고 해야 시큼? 시큼 시큼? 시큼해서 김치찌개에 잘 어울려요. 그쵸, 저희가 사실은 김치찌개 먹기 전에 이미 뜯어서 어제 먹었어. 뜯어서 어제 먹었는데 오늘 그거 다 넣어서 끓인 건데 김치가 원래 한국 김치가 여기 없는데 아시아마트 가면은 종갓집 김치가 있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여기 마트에. 근데 그 맛이 없는 김치. 그 실내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좋은 김치도 있으니까 좀 사야지. 엘리 미안한데 나 너무 먹는 데 집중해서. 야, 너무 맛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두부, 삼겹살, 우겹살인가? 우겹살. 우겹살이지. 삼겹살. 엄청 두꺼운 삼겹살. 김치, 양파, 마늘, 뭐 또 있어? 그리고 뭐 간장이랑 이런 거, 조미료. 너무 잘 됐는데? 나도 좀 놀랬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김치찌개야. 만족? 만족해. 오늘도 약간 고향의 맛을 조금 넣었는데 근데 고향의 맛 거의 안 넣었어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원래 맛있었어. 제가 어머니 김치찌개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 그리고 오빠가 어머니 김치 좋아해서 내가 그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럴게요.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머니랑 어머니와 같이. 김치가 이걸로 딱 빼겠다. 김치가 한국에서 엄청 제일 큰 가족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음식 하는 거 중에. 보통 겨울 되기 전에 하거든. 엄청 추워지기 전에. 알아. 그래? 응. 잘하네. 많이 하는 집은 막 엄청 많이 해. 언니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놓으면 엄마가 갑자기 넬리가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가 김치 하는 시즌이 아닌데 갑자기 넬리야 김치 하고 싶어 했지? 그런가? 김치 하고 싶어 했지? 어? 네 영상 잘 봤다 이러면서 갑자기 일 시킨다고? 그럼 우리 가을에 가야겠네요? 내년에?
배우려고 그때? 응. 아 그러네. 가을에 안 가도 배울 수는 있어. 조금 만드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많이 만들어서 여기 스웨덴으로 갖고 가는 거 좋지. 김치를? 아. 비행기 못 할 걸 김치는? 할 수 있어. 그래? 응.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좋아하니까 김치 냄새 나도 아 그래 엄청 이상한 냄새 나도 아 김치 냄새지 이렇게 하고 말지만 냉장고 한번 열었다 닫으면 깜짝깜짝 놀래잖아. 아 친구 한 명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 근데 냉장고에 김치가 있었어요. 친구가 좀 놀랬어요. 깜짝 놀랬겠는데? 뭐 썩어가는 줄 알고? 약간 표정이 좀 썩어졌어요. 그래, 아니 나도 이제 한국에서는 매일 맡는 냄새인데 여기서는 가끔씩 없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맡으면 아 김치 냄새가 심하구나라는 걸 느끼거든.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은 깜짝 놀랄걸? 비행기에서 혹시나 그 진짜 방구 냄새인데요. 방구 냄새? 어 맛은 진짜 맛있는데 냄새는 나는 방구 냄새는 아닌 것 같고 뭐 설명을 못하겠어. 김치 냄새가 엄청 강해. 근데 신기하다. 넬리는 그게 냄새 심한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같이 살면서도 신기해 가끔. 그 뭐 제가 스웨덴 사람이라서 짠 거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김치가 너무 짜서 짜고 맵고 시고 몰라 그냥 맛있어. 좀 이색적인 맛이에요. 좀 좋아하는 거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먹기 위해서? 근데 좋아하게 되면 약간 뭐라 그래? 중독 돼요. 제 김치가 그런 맛이지. 얘를 김치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실리 김치 먹었어요. 그냥 마트에 파는 거? 냉장고에 있는 김치 말고. 스웨덴에는 김치를 팔긴 파는데. 유리병 같은데 그냥 상온 보관할 수 있는 뭐 피클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근데 그건 이제 저희는 아예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 나 그때 맛있었어 진짜. 근데 진짜 맛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먹으면 엄청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김치를 상온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저거는 맛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나는 몰랐어요 그때. 근데 한국에 가서 진짜 김치 좀 알게 됐죠. 먹어. 근데 김치찌개만 있고 반찬이 없으니까 어색하다. 반찬은 풀이 아니고 어떤 식품인데 그 약간 쇼? 시고 고소한가? 시고 고소한 맛? 어. 그거 뭐지? 뭐 여튼 어머니의 반찬 좋아요. 김치찌개랑? 응. 그치. 근데 김치찌개랑 어머 뭐 씹었어? 응. 피어가 있는 것 같아. 뱉어. 아니 근데 넬리는 어머니의 음식을 많이 먹지는 못했잖아. 아니 많이 먹었나? 갔을 때마다 많이 먹었지. 그런가? 그렇긴 하지. 오빠 여기 스웨덴에서 김치찌개를 발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절대 안 돼. 왜?
아마 내리면 사 먹을 걸. 엘라도. 한류가 있으니까. 젊거나 어린 애들한테는 관심을 줄 수 있거든. 그래, 그리고 요즘 스웨덴에서 한국 음식 진짜 인기가 많아졌어.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이대로는 못 팔아. 좀 많이 퓨전해야 돼. 매워서? 맵고. 그리고 국물이랑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은. 이제 스웨덴 사람한테 입맛을 좀 맞춰야지. 국물 맞는데? 내가 스웨덴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만 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스웨덴에서 팔까? 해볼까? 장사할 돈도 없지만 이거 해서 망하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이 앱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메인 음식 하나만 먹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집에 반찬이 많이 없어요 사실. 반찬이 사실 아예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반찬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반찬이 없는 대신 여기 하나에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돼지고기 엄청 많이 넣고 두부 뭐 하여튼 맛있는 거 다 넣고. 왜냐면 한국에서 밥이랑 국만 먹으면 좀 불쌍해 보여. 나는 그래. 만약에 내가 집에 있는데 밥이랑 국만 먹으면 좀 부실하게 먹은 느낌 들어. 아무 반찬 없이. 뭐 제가 한국 요리 잘 몰라서 반찬 할지 모르는데 만약 할 수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어머니한테 좀 배울래요? 네. 그래야겠어. 김치 냉장고 있었으면 좋겠다. 울어요? 김치 냉장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 매워. 왜요? 많이 약하네. 저번에 나보다 강한 척 하더니. 좀 더워 여기. 나만 그런가? 나 그래서 반팔 입고 먹잖아. 그때 나 너무 힘들었거든. 고기를 다 먹었나? 근데 좀 많이 넣었는데? 고기를? 이제 고기 엄청 많이 넣었어. 밥 안 먹을 거야? 어? 밥 안 먹을 거야? 어, 내가 밥 있는지 좀 잊어버렸어요. 김치찌개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빠를 갖고 왔어요, 스웨덴으로. 요리 시키려고? 어. 한국 음식 시키려고? 네. 노예처럼, 슬레이브처럼? 네. 요리 슬레이브. 어. 와, 아니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 장난이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고. 응. 요리하는 거는 좋지만 치우기는 귀찮거든. 맞아. 근데 내가 해야겠네. 오빠가 요리해줘서. 오늘도 우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